안녕하십니까. 신동부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자, 지금 신동부의 자유,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7시에 신동부의 자유애국TV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되니까, 디펜스 뉴스도 와서 보시고, 또 신동부 자유애국TV 가셔서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왜냐면, 사실 이 외롭게 지금 투쟁하고 이게 이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고군분투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 게 사실은 고립무원의 이 상황에서 확 쓰러지고 싶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을 때 댓글 한줄한줄 달아주시는 게 엄청나게 힘이 나고 사실은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꼭 누르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방송 알람이 안 울린다는 자꾸 이야기가 있는데요. 알람? 예. 방송을 하면 알람이 울리는 이 핸드폰에 알람이 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구독 신청하기 옆에 보면 종 모양이 있습니다. 종. 종처럼 생긴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종이 딸랑딸랑하게 울리는 표시가 나오는데 그걸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 간혹 가다 그또 해제돼. 요즘에 자꾸 알람 구독 신청이 해제가 된다는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알람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매주 수요일 7시에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제동님 저이 필승 제동님의 이 저서 필승 리더십 이책이 책이 보니까 이게 교보문고에서 팝니까 지금? 아, 예. 인터넷 서점에 파는데 이게 보니까 리더십의 원칙으로 정직과 정학이 기본의 출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리더와 조직 구성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들 보면, 군사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한테, 휴대폰을 나눠줘가지고, 일과시간 후에는 쓰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일과시간 이후에는 외출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또 K9 자주포를 후방으로 뺀다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한다 기무사가 계엄 준비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군대를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와 국민들이 국군 통수권자하고 국방부 장관을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일부는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예. 동의 안 하는 것도 하나 예, 있어요. 또 뭐, 예. 휴대폰 그 병사들 사용하는 거 예. 그거는 제가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막 군사 기밀 막 새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다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예. 그런 이제 보안 대책을 예. 맞게 예. 아. 제가 제 계획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2000년도에 예. 해군 사관학교 예. 생도 아. 연대장 그러니까 사관 생도들 군육 책임자를 했어요. 예. 연대 군육관이죠. 아, 예. 그러니까 생도도 훈련시키고 예. 정신 교육시키고 생활 빠따치고, 지도하고 이런 거 예. 있죠. 빠따치고. 빠따는 없습니다. 그때 생도들이 예. 상한생도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A급, B급, C급 과실제도가 아, 있어요. 장안학교는 예. 육해공 사관학 공통적으로. 그래, 잘못을 하면은, 여러분, 보행태도 불량 지적을 받으면은, 예. 그럼 과실점 5점, 그걸 예. C급 과실에 해당해요. 예. 그걸 경미한 과실이에요. 예. 근데 A급 과실은 중과실이에요. 예. A급 과실이 두번 범하면 퇴교입니다, 퇴교. 아, 태교. 그런데 휴대폰을 예. 상한생도 개인이 허가없이 소지했을 때, 아, 예. 그 A급 과실입니다. A급 과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사관학교 생도들이 실제적으로 휴대폰을 가진 생도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제가 조사할 때는 142명이 있었어요. 몇명 중에요? 음성적으로 와있던 500명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걸 처음 부임하자마자 그 예. 문제가 이슈화 돼가지고 그래서 아. 생도들하고 쭉 간담회도 하고 얘기했는데 예. 제가 판단을 했어요. 외국 사례도 다 조사했어요. 심지어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 미 해사, 아나폴리스 다 예. 조사했어요. 예. 일본 해상 자위대도 조사하고 외국 사례도 다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물론 조사했는데
휴대폰을 인가해주면 안 된다. 예, 예. 왜냐하면 보안 문제 때문에. 예, 예. 이게 군사비기밀이 다 나가고 예, 예. 뭐 등등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예. 교장님이 중장이에요. 중장. 쓰시다. 예, 예. 보고를 했는데 세 번 보고를 다 저 거부됐어요. 예.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논리를 다 정연하게 이걸 휴대폰을 결론은 예. 허가해줘야 된다. 예, 예.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예. 이제 보안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예. 예. 매일 뭐 사관학교 학과 중에는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 1과 중에 휴대폰 소지 자체 금지. 사용 금지. 예, 예. 1과 5는 사용할 수 있는데 예. 보안 대책을 어떻게 쭉 했어요. 그래서 또 결제를 맡아 허가를 해준 지금. 아. 근데 그것이 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면 생도들을 하면 내가 정쟁 이야기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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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에. 예. 사관 생도들로 부정직한 품성을 함양하는 거야. 이게 휴대폰 하나 가지고요. 생도들이 계속 거짓말 하는 거죠. 아. 휴대폰을 실제 자기 음성적으로 살짝 쓰면서 예. 없는 척 하는 거야. 예. 이중 인격을 행사하는 거야. 아, 가장 이거는 저 훈육이에요. 아. 첫째로 이거는 뭐, 빈대 잡으려고 하다 표가상관 태우듯이 예, 예. 휴대폰 하나 보안 지키려고 그러다가 예, 예, 예. 생도들 인성을 버린다는 거야. 아.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예. 정직한. 아.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보안 대책을 확실히 강구를 해서 예. 허가해주고 예. 대신 정직하게 나라 생도들 훈육하겠다. 그런, 근데 굉장히 그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뭐 그 중에 예, 예. 뭐 휴대폰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나머지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북한은 뭐 핵에 대해서 뭐 포기하겠다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만 신이 나가서 제가 전부 다 무장해제를 하니까 예, 예. 뭐 대통령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 좀 솔직히 좀 조심스럽죠 방송이지만 그런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은 예. 제일 그 조그마한 조직이든 예, 예. 국가든 예. 군이든 예. 리더가 제일 갖춰야 될 첫째 요건은 정직이 정직. 예.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북한 핵 문제 있잖아요. 북한이 계속 정직하지 못하게 속이고 있거든. 예, 예. 왜냐면은 동계 평창 올림픽 전하고 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 예. 전에는 살벌하다가 예, 예. 후는 완전 평화의 봄이 왔느니 한 번도의 전쟁이 없느니 예.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예, 예. 그 핵이 없어진 것 같이 돼 있는데 실제는 예, 예. 핵이 하나도 변화가 없다, 이게, 북한 핵이. 근데 그것을 북한한테 쏘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야. 예, 예. 4.27 남북 정상회담이든, 예, 예, 예. 미국 정상회담. 미국도 예.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쏘았다, 이거지. 예, 예. 왜냐면 하나도 변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 풀어줬다, 이거야. 예, 예. 미국은 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막 이런 예, 예. 거. 조건을 쓸 거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 뭐 근데 미국 언론에서. 예. 북한을 믿은 거죠. 예. 근데 이거 계속 해보니까 국무장이 세 번 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예, 예. 구체적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예, 예. 한국 조치도 없다 이거야. 예. 이게 약간 그게 딜레마 있으면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대한민국 어떠냐? 4.27 남북 정상회담국에 그 세 달 있다 돼가는데 북한이 구체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핵과 관련해서 예, 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만났는데 북한 예, 예.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 구체적으로. 아, 뭐 풍계리 핵실험 이제 폐기한 거는 그 뭐 다 용도 폐기된 거 저거 말대로 쓸모 없어진 거 그냥 쇼 해가지고 없앴고 그것도 검증 것도 안 받고 나머지는 돼. 그러니까 북한에 쏘갔는데 문제는 예. 대통령이 국민들 쏘기면 안 돼요. 야 이게 근데 사실대로 하면 돼. 예. 이렇게 노력했는데 북한은 현재까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고치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또 국민들한테 사실은 북한 핵 위협이 아직도 사라진 게 아니다. 예, 예. 위협은 그대로 남아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예, 예.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런데 북한 핵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예, 예, 예. 계속 지금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평화가 왔다. 예, 예. 계속 국민들 속이면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리고 계속 국민들이 마치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예, 예. 교류 협력을 계속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다방면에. 예, 예.
다 그럼 핵이 없어진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예예. 그럼 이미 다 된 것처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군에서는 전방에 있는 지뢰를까지 제거하면서 아. 어? 확성기 방송 중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삼축체계까지 허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핵이 그대로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야. 그런데 국민들은 착각하는 거죠. 예, 예. 핵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데 예. 실제는 아니거든. 예, 예. 모든 국민들한테 여쭤보세요. 예. 핵이 지금 없어진 게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다 이거. 그런데 계속 정부가 하는 것은 마치 국민을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쟁 문제가 예. 모든 조직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 예. 책에 제가 말씀한 책에 예예. 이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 이게 더 리더라는 저 유명한 리더십 책자가 있어요. 예예. 베스트셀러인데 예. 그 저자가 80년에 조사를 했어요. 72개국 300만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에 조사 질문이 부하들은 어떤 리더를 존경하는가 예, 예. 질문했는데 이게 딱 답이 나온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리더는 정직한 리더예요. 정직. 예. 그 뒤에 뭐 몇 가지 되죠. 네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원천 신뢰성이라고 원천 예, 예. 리더십의 원천 신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천 신뢰성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용기를 주는 리더, 능력 있는 리더, 앞미를 생각하는 리더 뭐 이런데 이 앞에 제일 중요한 정직 정직. 아. 예. 근데 리더는요. 국가 최고 지도자든 예. 군대 지휘관이든 예. 회사 뭐, 어? 뭐 부장이든 모든 조직의 리더는 정직하지 않으면 부관들이 진심으로 따르지가 않아요. 예. 아, 저 사람 저 거짓말한다. 우리 저 이 사람이 부하들은 기신같이 알아요. 예. 우리 상관이 우리 지휘관이 거짓말하는구나. 아니면 우리를 이용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요렇게 하는구나.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다 아니까 예, 예. 제발 그 속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이 보니까 그 저 필승 리더십 신동구 필승 리더십 이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도 자부심의 정점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예, 예. 사실은 뭐 지금 대한민국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두 명의 이 영웅이 세계적인 영웅이 이 사실 이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철모도 못 만들던 나라가 지금 전투기 수출하고 잠수함 수출하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정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예. 문재인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적폐라고 해가지고 모두 지우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카자흐스탄을 이번에 그 우리 고려인 강제 이주 그 20만 명 강제 이주 그 끌려간 그 루트를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150시간을 타고 저기 알마티로 갔습니다. 가니까 알마티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 예. 아, 예. 카자흐스탄 알마티 박물관에 가니까 아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가실 때 쭉 해가지고 알마티까지 예, 카자흐스탄까지 예, 그게 가자, 철도가 연결돼 있어요? 예, 그 아. 철도 그 연결돼 있는데 그 거기 가면서 우리 저 뭐야 알마티에서 또 한 500km 떨어진 우슈토베라는 그 지역에 그 우리 고려인들이 최초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톡을 파고 그 자고 한 거기 가서 우리가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예. 하니까는 거기 선교사님이 9년 만에 자기 9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제사용품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건 우리가 처음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그것도 하고 저희가 대한독립군단들 그 돌아가신 자유시 참변 그 지역도 가가지고 제하강에서 추모제도 지내고 뭐 그래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알바트에 가니까 박물관에 대한민국 그 관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사 옛날부터 이렇게 못 살았는데 새마을 아, 우리나라 소개한 예, 네, 새마을 아, 운동을 해 가지고 현대사 이렇게 발전했고 2002년 월드컵도 했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 컸다 하고 이거를 한국관을 만들어 놓고 한국관을 지나면은 나제르 술탄 나제르 바이브 그 현재 카자흐스탄 대통령관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정희 모델로 이 나라를 이렇게 키우겠다. 이거를 러시아 말을 못해도 예, 예, 예. 눈으로만 봐도 그거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저기 한국에서는 지우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푸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책 다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정합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예, 예, 그.
그 전 그 예. 그 중요한 말씀하신 게 예. 그건 뭐 당연히 그 저 정치적인 예. 예. 그 입장 차이 때문에 그 그런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 박정희 뭐 옛날 앞에 저 이승만 대통령 예. 그다음에 그 보수 정권 쭉 그 오면서 예. 그 어떻게 보면 피해 의식을 아마 안 가지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 좌파 정부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제 예. 노무현 그다음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제 이게 어 권력을 국가 권력을 이제 그 장악을 한 거죠. 예. 하다 보면 옛날에 그 피해 의식을 느꼈던 그 대상에 예. 대한 그게 그 뭐가 은한이라고 그럴까. 예.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데 예. 한데 그걸 넘어야 돼요. 예.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그 정말 훌륭한 정말 그 집권 세력은 예. 그러한 그 피해 의식에서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런 날까지는 예. 그까지 비교할 수는 없고 아니 카톨릭 신자로 하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그걸 예.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예. 국가를 위해서 예. 에, 왜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치 권력을 잡든 결국 그 국가의 번영 국가의 안위 이게 예.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예. 아, 국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예. 행복하게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최고 치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렇게 하려면은 예. 국민들이 예.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 자기가 소속한 국가에 대한 예.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혹시 그 로마인 이야기 그 시리즈로 쭉 나왔잖아요. 그게 열몇 권이 되는데 예. 그 로마인 예. 이야기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 예. 그 즉 저는 그 책을 완전히 다 읽어봤어요. 예. 어떤 책은 두 권, 세 권도 읽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쓴 작가가 예. 일본 여자예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예, 예, 예. 그분이 저 사실 국적이 이태리입니다. 아. 이태리에서 또 살고 있고. 예, 예. 그 이분이 이태리에 살면서 로마사를 쫙 통독을 하고 그냥 그걸 아주 재밌게 잘 썼어요. 예, 예. 근데 나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 국내 어느 신문인가 모르는데 그 우연히 내가 봤어. 근데 그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예, 예. 인터뷰 기사를 내가 사행세일을 한 1명 가게 넣었는데 예. 딱 결론이 온 거야. 자기가 로마인 이야기를 쓴 게 로마가 천년 제국이었거든. 예, 천년. 예. 그 세계에서 천년 동안 제국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없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뭐 조선 한 500년 그것도 굉장히 긴 거예요. 예. 고려 400년인. 예. 근데 천년을 로마 제국을 그 광대한 영토를 지배해가지고 예. 제국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천년 제국 로마의 융성 비결이 뭐냐 이거. 예. 예. 그 책을 나는 그럼 나도 뭐 개방 뭐 이민족에 대한 개방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도 요인이 많잖아요. 예. 딱 두 마디를 했대. 예. 기억나 나는. 예.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거다 이거다. 예. 그거에 그겁니다. 한번 얘기해. 로마 천년 제국 로마의 융성 비결은 국가와 예. 로마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 예. 근데 로마를 통치하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예. 바탕이 된 로마 시민의 기백이 있다. 기백.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예. 사람이 힘이 난다는 거 힘. 예. 기백. 그러니까 전투를 해도 싸워서 이기는 기백이 생기고 예.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거고 예. 자기 임무에. 예. 그다음에 사랑을 해도 아주 그냥 가족에 대한 사랑, 어? 이성에 대한 사랑 이걸 아주 그냥. 기백이 있다는 기백.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들 지가 셉니까? 기만 뭐냐, 신바람 나면 뭐냐. 그죠. 그냥 끝내주잖아요, 우리나라 예, 예, 예. 국민들이 이게. 예, 예. 근데 그 키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예. 자부심은 자부심.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나라를 예. 성공적으로 통치하려면 예. 기백, 국민들 기백을 살려야 돼요. 기백을 예. 어디서 나오느냐. 예. 자부심, 자부심. 그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부심을 해야 된다. 예. 자부심을. 예. 와, 우리가 정말 훌륭한 대통령. 예. 진짜 자부심. 예. 우리 대통령 최고다. 예. 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처신해야 되고요. 예. 예? 정직하게. 예. 예. 또 아주 멋있게 처신해야 되고. 예. 근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국민들이 항상 느끼도록 교육을 해야 돼. 예, 예. 그럼 역사 교육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 절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전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예. 절대 폄하하면 안 돼요. 예, 예. 예. 그분이 폄하되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예. 우리나라의 국가의 터를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예. 시장경제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 헌법에 다 담아놨잖아요. 예, 예. 부셔만.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 예, 예, 물론 잘못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이 정도로 근대화를 시켜서 산업화를 시켜서 국민들 하여튼 배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야. 그죠, 예.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예. 어, 항산항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 일단 안정이 돼요, 생활이. 예, 예.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도 일단 그걸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수십 배를. 그죠, 예. 단기간에. 물론 흥은 있어요. 예. 독재, 군사 독재, 뭐 예. 인권 문제 등등 있다 이거야. 그런데 예, 예. 다 만족할 수 없으니 그래도 일단 공은 공대로 해서 예. 절대 폄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걸 폄할수록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진다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예.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는 게 예. 결국은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도 이롭다. 예. 예. 그걸 크게 전략적으로 좀 예. 생각을 하고 그 역사 그 국사 교육이라든가 예. 또 국민들한테 교육에도 예. 좀 전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왜냐면 이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뭐 적폐라고 해버리고 부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저는 이거 폐륜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왜냐면 그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애 키울 때 뭐 그 잘못하면 한 차례 때리기도 하고 선생님이 때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전부 선생님 옛날에 내 맞았으니까 선생님 다 때려 죽여야 되고 아버지 그냥 그 뭡니까 묘소 다 파내야 되고 뭐 그러한 논리가 돼버리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는 예. 제가 실제 실전일에 대신 이야기니까 예. 실증자가 제가 1997년 98년 2년여 기간을 예. 대령 때 그 충남함이라는 호위함에 함장을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갑자기 저 당시 작전사령관이 예. 3스타죠. 예. 지시를 받고 위에 상급 지휘관한테 그러니까 전단장 1스타 또 전대장이 있어요. 해군은 지시가 예, 예. 함장 위에 전대장 지시를 받고 하니까 작전사령관한테 이번 주 내에 저 보고를 해야 된대. 내가 예, 예. 뭘 보고를 해야 되냐면 충남함이 내가 지휘하는 군함에 예. 병 관리 실태, 예, 예. 병사들 관리 실태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해라. 예,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하도 구타, 가혹행위, 자살 사고 막, 백령 이탈, 무장 탈령 뭐, 예, 예. 사과 끊인지 않으니까, 예, 예. 사령을 시시한 거예요. 암행 감찰을 한 거라. 예, 예. 전 부대를, 해군 전 부대를 조사를 해서, 구타, 가혹행위 이런 걸 다 정확하게 지휘가 모르게 조사해, 내한테 보고를 해라. 예, 예. 근데 전 부대를 조사를 했는데, 7% 이상 구타가 있는 게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지휘관들한테 물어보면 없다, 자기 부대는. 예, 예. 자신있게 얘기해. 근데 예. 실제 계속 사고 생기니까, 예. 야맹 조사를 감찰을 해보니, 기무부대, 헌병, 감찰실 이렇게 합동으로 예. 조사를 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휘한 부대만 없은 거예요. 나머지 7% 이상 있고, 예. 이 제사랑 같아서 나머지, 부대를 욕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부심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저 우리 부대 빼면 제 아무리 조사 0%야. 예, 없어요. 예. 근데 왜 0%냐 이거야. 예, 예. 그걸 분석해서 보고를 했어요. 예. 그걸 보고서를 고민했는데 뭐 아무런 구타하지 말라고 교육한 적도 없고 뭐 흔한 그 세약서 집행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예. 그 결과는 그래 나왔으니까 내가 거꾸로 그냥 분석을 하기를 내가 그 이기는 부대를 예. 전투에서 이기는 게 내 목표다.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훈련하고 뭐 부대 관리하고 뭐 교육하고 이러한 결과 부수적으로 예. 구타가 없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 부수적으로 근데 그래서 가장 그 중에 결과는 우리 성조원들이 예. 중남한 성조원들이 내에 대한 자부심, 예. 함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아, 예. 그다음에 배에 대한 자부심. 예, 아. 이 대단하다. 심지어는 배, 대부분 그 힘들어서 해상 근무 안 하려고 막 예. 백 써가지고. 예. 육상으로 막 근무하고 그래요. 예. 저 아버지가 행정원사야. 예. 해군본부로 발린 나간 내가. 아. 저 아버지 강제로 발린 거지. 예.
다시 우리 배에 와서 근무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근무한 데가 있어요. 어. 무슨 뭐 예. 수령인데 예. 그런 경우 있을 정도로 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프라이드가 막 최고라. 대한민국 기함에 이 그 그 결과가 부탁 없다 예. 이게. 근데 착신하는 거예요. 예. 자기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예. 자기 지휘관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병사들은요, 절대 치고받고 구타하고 이렇게 안 해요. 예. 예, 절대 없어요. 자부심을 심어줘야 돼. 그럼 자부심을 심어주려면은 그게 걸맞는 지휘 활동을 해야 돼요. 예. 지휘관에 솔선수범하고 예. 부하들 아끼고 이걸 다 느낀다니까요. 예. 상하 동목자 성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욕심이 같아야 돼. 예. 그런 노력을 해야지 안 하고도 뭐 거짓말이나 하고 부하들 헛고생이나 시키고 예. 고생해봐야 보람도 없고 이러면요 예. 예. 자부심 생기겠습니까? 예. 안 생긴다 그거. 예. 그럼 저끼리 막 싸워 또 예. 구타 생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시니까 이거 저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 지금 우리가 저 대통령 저 미국 가서 뭐야 그냥 걸어 다니고 저기 맨하탄 그냥 걸어 다니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 중국 가서 혼자 혼밥을 여덟 개 먹고 하니까는. 그럼 그저 그런 거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 자부심을 못 느끼죠. 그래 되면은 힘이 안 나죠. 국민들 자부심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탈한 대통령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그 최근에 보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면서 이게 북한을 폭격하는 것보다는 이 구워 삼고 해가지고 친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편이었는데 우리 편으로 살살살 꼬셔가지고 돈 많이 줄게 체제 보장해 줄게 한국처럼 잘 살게 해줄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편을 꼬시는데 뭐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또 북한 내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북한 지도부들 상류층에서는 반미 구호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호 삶아가지고 우리 쪽으로 빼돌리는 뭐 이제 친미화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봤는데 또 아닌 분도 있고요. 예. 예. 굉장히 그분들 그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예. 뭐 보통 사람들 잘 생활 못하는 그런 그런데 뭐 큰 대전략 차원에서 일부는 저도 굉장히 거기 솔깃했어요. 근데 일부는 맞아요. 근데 전부가 친미화시켜서 이게 중국에서 떼어내서 미국 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여가지고 북한을 그러니까 그 조중 동맹을 맺듯이 그런 식으로 객상시키가지고 이거를 핵문제가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뭐 조중 뭐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중국이 한국에 하는 전략을 보면은 이 저 친미 반중 목소리가 못 나오게끔 친미 친중 하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언론부터 해가지고 한국의 핵심 엘리트층들 다 뇌물 먹이고 구워 삼고 하는데 미국이 똑같은 전략을 북한한테 이게 쓰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베트남 그이 하나 예거든요. 베트남이 그 베트남 전때 미국이 뭐 그냥 그 골머리 알았잖아요. 너무 희생이 많이 나오고 또 미국 내에서도 막 정치적으로 반미 반전 데모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정치적 부담도 되고 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발을 뺄라 그러는데 그저 파리 평화협정이 1973년에 그 파리 평화협정을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사실은 발을 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 2년 후에 북베트남 공산 월맹군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저 월남 자유 월남을 멸망시켜버렸거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그것까지 저는 예상한 거로 봐요. 그러면 왜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원래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도록 했느냐. 그때 미국이 그 판단이 공산 베트남이 전체가 공산화되더라도 오히려 미국한테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그게 낫다는 거야. 그런데 그저 그 공산 월맹을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국으로 상극이 왼수야.
그러니까 일마들 이거 저 어? 호치민식 예. 일마 이거 공식이 나면은 중국을 확실히 갖겠구나. 예, 예. 미국 대신 든든하게 딱 거기 그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예. 월남하고 동맹 아니겠어요? 그 예, 예. 동맹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자유월남을 위해서 그렇게 파병을 해가지고 예. 오랫도록 전쟁을 하고 시세가 많이 생겼는데 예.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건 배신이잖아요. 예, 예. 하지만 미국 결국은 국가 안보는요. 예. 지향하는 게 전부 국가 이익입니다. 이익. 예. 국가 안보 전략의 제일 지향점은 저 국가 이익입니다. 이익. 예.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이익을 보았을 때는 월맹을 월남을 버리더라도 예. 전체 베트남이 예. 중국을 견제를 하면은 예.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북한을 예. 북한을 친미화시켜서 예.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예. 그럼 미국 큰 이익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죠. 큰 이익이잖아요. 예, 예,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 미국의 모든 세계 전략의 핵심은 예. 지금 인도 태평양 뭐 전략 그 지난번에 발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5월 달인가요? 예. 뭐 태평양 사령부, 사령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예, 예, 예. 어? 예.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이래. 예. 그럼 대중국 공세망이거든. 예, 중국의 1대1로 예. 그거하고 대칭되는 건데 예, 예. 그만큼 중국이 그 미국한테 그거예요. 그 아주 외교 국가 안보 전략의 1순위 1순위. 중국을 어떻게 저걸 견제하느냐, 예. 봉쇄하느냐. 근데 예. 북한이 딱 그 침해하려면 중국 대중국 봉쇄망이 그 완성되는 게 완성. 예, 예. 그걸 미국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려면 침해의 확실한 보증 수표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군 유해. 예, 예, 예. 송환한다고 그랬죠. 송환.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1.1 예. 미국 정상회담 때. 예. 미군 유해 송환 안 했다는데, 아, 그 관까지 갖다 놨는데, 아직 한 달이 지나도 그 유해 송환 안 하고, 뭐, 근데 뭐, 15일 날 정상급 회담 했죠. 그죠. 며칠 전 그 기사를 보니까. 근데 지금 예, 오늘 예, 뉴스에서는. 예, 예, 예. 그 발굴을 같이 하자. 이 얘기 나왔죠. 합동 발굴. 아, 예. 합동 발굴을 하면은. 예, 예.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야 돼요. 예, 예. 미군하고 합동 발굴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 내가 가서, 아, 야, 저거다, 저거라. 그러니까, 오늘 아니고,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제가, 저, 예, 예. 제 개인 방송에, 예, 예, 예. 신동구 자유외국TV에 그 예.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제 칼럼도 그런 게 올렸는데, 예, 예. 북한 핵을 확실히 폐기하는, 예, 예. 그 보증수표는, 예. 미군이 저 북한에 진주해야 된다. 예. 아예 사찰단 일부 몇십 명, 몇백 명 들어가지고 그 북한 핵 그거 다 사찰 검증할 수 없어요. 예, 예. 그 어떻게 나옵니까? 그 지하에 있는 망, 그 수많은데 예. 어디 있는 핵을 어떻게 찾아내요? 예. 불가능하다니까요. 예. 미군이 진주해. 미군이 예. 북한에 진주를 허용이 되면은 예. 미군이 만 명, 이만 명도 안 되고요. 예. 수십만 들어야 돼. 예. 아예 주한 미군보다 더 큰 가서 다 뒤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예. 북한이 허용하겠느냐. 예. 근데 그걸 허용하면 확실히 침해야 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약간 그 단초가 나온 것이 예. 공동, 합동 유해 발굴 이야기 나왔다. 이거야. 그럼 미군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예. 미군이 뭐 장진호 전투 이쪽에 희생 특히 많으니까. 예. 그 지역에 맞던 미군이 예를 들면 일개 뭐 대대라도 들어가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 아니, 그 유해 발굴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도 병력이 1년에 그 5만 명 동원되더라고요. 예. 연인원이죠, 연인원. 연인원이, 예. 예. 그리고 5만 명 동원되는데, 이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 만 구 정도를 발굴을 했는데, 그 중에 그 DNA 분석해가지고 그 가족들 품에 돌려준 거는 뭐 109군가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치가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한, 유해가 한 5천여 구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한 5-6천여 구 되면은 상당히 기한이 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북한 저 혼자 해가지고 그것도 발굴 기술이나 예. 이런 게 아무래도 후진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거죠. 예. 미군의 첨단 예. 이런 걸 동원해서 예. 기술, 장비, 인력을 동원을 해서 해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럼 미군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합동 발굴을 하면 미군이 야 저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지금 북한 중국 접경지대 그쪽에서 전투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거기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전부 핵시설부터 미사일 시설 무슨 뭐 정치범 수용소 지금 다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 다 그냥 공개되겠네요. 근데 제가 김정은이 같으면 예, 예. 지금 김정은이 자꾸 좀 속이고 예. 좀 그 어? 예. 좀 그러잖아요. 예, 예. 하여튼 구체적인 한 게 없다니까요. 예, 예. 증상에다 두 분 하고 막 크게 예. 호흡만 잡았지 예, 예.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러다가요 예. 제가 예상해서 11월 미국 중앙선거 끝나면요. 예. 이거 완전히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예. 북한을 그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군사 예. 타격, 예. 그 예방 타격을 해서 예. 어? 예. 핵도 제거하고 김정은도 제거하고 아. 김정은 전쟁 지도까지 싹 제거해요. 그래도 예. 북한 체제 자체를 바꾼다니까요. 예. 레짐 체인지를 한다 이거야. 그래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인내, 전략적 인내 이런 거 용납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오바마 때까지의 전략적 인내 미국이 안 한다. 우리는 예. 단기간에 끝내야 하다가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예. 이게 안 풀리는데 트럼프고 뭐 계속 이제 뭐 핵시한이 없다든가 뭐 진천해야 된다든가 뭐 5분에 뭐 칠면제 요리를 너무 빨리 끄냐면 말장난하는 거. 그거는 왜? 예. 정치가 잦습니다. 아. 정치, 그러니까 예. 여론을 봐서 하여튼 중장 중간 선거 때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다가 예. 안 되면 친다 이거야. 예. 근데 김정은이 지금 고비예요. 예. 11월 달 아닙니까? 딱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예예. 4개월 시간을 봐야 돼요. 김정은이 이때 잘못하면 갚으립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이 같으면 예. 확실히 하겠어요. 확실히. 예. 중국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 미국한테 그냥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예예예. 살려주십시오. 미군 들어와서 핵 다 뒤집어주십시오. 그리고 예. 있는 핵 우리가 이거 가지 있는데 예. 지금 미국 그 뭐 테네시 줍니까? 예. 그게 뭐 어? 예. 실어 가십시오. 예. 다 실어 가고 그다음에 와서 미군 진주해 가지고 예. 쌍거리 이거 우리 리스트 딱 제공하면서 이 핵이 있다. 예. 이거 다 확인하십시오. 예. 하라 이거야. 예. 대신에 내 살려달라. 내 살려달라. 예. 그럼 미국 그것도 그 약속했잖아. 체제 보장한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체제 보장 하면서. 예. 쌍그리 그냥.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예. 살판 나는 거예요. 예. 교류 협력. 예. 그 다음 유엔 제재 다 해제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야말로 북한에 투자하고 막 다 이제 돌아가는 거는 북한이 엄청 급성장하는 거죠. 급성장하면서. 그러면 김정은이 사는 거예요. 예. 김정은이가 북한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왜냐면. 예. 아니, 이 밤에 고기 맨날 뭐 10년, 20년 전에 얘기하는 게 구경도 못 했는데, 예. 그게 고깃국, 오, 이 뭐냐, 한데,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예.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게 해서 예. 더 단단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체제 유지해라, 이거야. 예. 대신에 개방하고 예. 잘 먹고 잘 살게 예.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야. 예. 대신에 미국이 지켜준다, 이거야. 예. 아. 그리고 통일을 조금 천천히 하면 어때요? 예. 북한이 그렇게 부응하고 예. 나중에 거의 이제 비슷해질 때 우리가 하면 돼. 예. 네. 북한이요 예. 주민들이 그렇게 개방해 가지고 그 예. 맛을 들이버리면 자유의 예. 맛을 약간 들였잖아요. 예. 시장 경제라는 게 반응 들은 거 아니야. 예예. 절대 북한식으로 예. 그게 안 된다니까. 예. 바람이 나쁘랬단 말이야. 예, 예. 죄송해요. 이 방송 저기 북한 사이버 전사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절대 자유민주통일은 예.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예. 아니, 이 방송. 그리고 핵은 확실히 없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죄송해요. 이 방송 중국 사이버 전사 애들도 심리전 애들도 다 아니, 보고 있어요. 이 방송 중국에서 보면 그 중국 정부는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는 망해요. 예. 중국은 이제 분열돼가지고 2050년 이전에 예, 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면은 조회수가 안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깎여요. 중국이 싫어하는 이야기라면. 예. 왜냐면 중국 시스템 가지고 예. 시스템 한계야. 예, 예. 이게 왜냐면 지금 개인이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예. 워낙 복잡 단단한 이런 시대에 예, 예. 중국도 엄청 굉장히 그 규모가 커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중국이 13억 인구에 예, 예. 콧바람이 다 들어가 버려서 예, 예. 알 것 다 한단 말이야. 예, 예. 이거를 공산주의 그 시스템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건 그 중국 왜냐면 이게 그 구글 미국 본사가 중국에다가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치하고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글 자체 유튜브 자체가 약간 친중국화 돼가지고 중국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 조회수가 확 깎인다든지 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저 그 뭡니까 저기 그 사실은 중국이 이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저 기술 대주고 뭐 돈 대주고 뭐 이런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미사일 부품도 대주고 제 간접적으로 뭐. 지원을 많이 했죠. 중국 없으면 안 됐죠 뭐. 그러면은 사실 북한을 이렇게 사주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한미일 이 국가들을 물어뜯게끔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저 몽골에다가 한국군 육군이나 공군을 갖다가 기지를 건설해 버리면은 야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가지고 한국을 공격하게 하면은 우리는 베이징을 바로 타격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하면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하면은 사실 미국도 뭐 중국 압박하는데 한국이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면은 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또 요구를 해야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는 미국이 중국에다 연간 한 400조 정도 이 무역 수지 적자를 봐주면서 중국을 키워주고 있는데 그 중에 200조 우리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몽골에다 군대 배치하고 F-35 한 200대 사가지고 서해 상공에다가 뭐야 그 만리장성을 하늘에다 세우고 이지삼 한 30척 찍어가지고 그냥 서해 해상에다가 그냥 만리장성 세워버리겠다. 매년 200조씩 우리 달라. 어차피 중국 물건 살 거 우리 거 사주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 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신데 미국한테 그 그냥 공돈 네. 200조를 이렇게 네. 그 옛날 저 구민 시대도 아니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물건 사라 이거죠. 우리 물건.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FTA라는 네. 게 네.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맹으로서 예. 엄청난 특혜를 준 거라니까.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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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진짜 FTA를 옛날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지금 저 집권당이 그랬잖아요. 예. FTA.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야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라니까. 예. 왜냐면 자기 정치 기반이 반대하는 걸 자기 왜? 아. 대통령이 돼 보니까 이 국가 이거 있거든. 예. 이걸 안 하면 아 미국이 우리한테 그냥 예. 그냥 준 거를 예. 왜 안 먹냐 이거야. 예. 그죠. FTA를 처음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미국이 외국하고 FTA를 처음 맺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 예. 그 이스라엘 엄청 봐준 거예요. 예. 야, 너 확실히 너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예. 그 뜻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FTA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맺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연간 한 30조를 그냥 한국한테 공짜로 주는 거죠. 예.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예. 그걸 자 의기장을 놓고 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저 정부 들어가가지고 뭐 다시 재협상하고 이런 게 이거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많아요. 예. 그런 게 그런 거를 잘 하려면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예. 엄청나게 더 공고해야 돼요. 예예. 한미 모든 힘에 한미동맹에서 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면 이제 중국이 계속 어깃장을 해가지고 지금 그 북한에 계속 그 중국 쪽으로 대북 제재가 그 해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 단둥 그쪽으로 완전히 뭐 그냥 예. 옛날식으로 다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예예. 해제가 저렇게 부모를 내면은 그런 하나의 조건을 쓸 필요도 있어요. 몽골에다가 그냥 예. 저 한국군을 그 그냥 주둔하겠다. 예. 그리고 그 미사일 기지 갖다 놓으면 쿠바 미사일 사태 역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 뭐 예. 사드 있잖아요. 사드. 예. 사드 저기 저 뭐야 그 어디죠? 상주? 상주가 예. 아니고 아예 중국 코앞에 백륜대에다 갖다 놨겠다. 사드 기지. 그죠. 예. 와. 아니 공세적으로 해버렸다. 공세적으로. 예. 아 그걸 그런 조금 우리가 그 수단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예.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예. 뭐 눈치 본다고 저 중국 정부가 예. 예. 우리를 그걸 봐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게 굉장히 저 했을 때 예. 손해가 엄청나게 올 수 있겠구나. 예. 심지어 안보 위협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예. 이렇게 되면 중국이 그걸 못해요. 근데 아니, 예. 전혀 자기들한테 한국이 뭐 그게 없듯이 하니까 예. 계속 저 자세로 나가니까 예. 계속 우리를 그
괴롭힌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한국이 반도체만 끊어 한국이 모바일 반도체 우리가 엄청난 뭐 80% 우리가 수단까지 포함하면요. 엄청난 우리 그걸 가지고 있는데 중국한테 그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끊어도 중국의 전자산업 다 죽어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한국의 지금 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 짓고 LED 공장 짓고 사람들이 국민들 돌아버리겠습니다. 기업 알고이니까 뭐라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기업들은 또 그 주도 면밀하게 다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그 괜찮지 않습니까? 몽골에다가 그 군대 한국군 갖다 놓으면 미국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나중에 저 우리가 저 북한하고 자유 통일이 되면은 또 중국이 분열이 되고 분열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몽골을 옛날에 또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몽골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려 연방하면 되겠네. 몽골하고요. 몽골하고 고려 연방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미국 입장에서는 저기 뭐 이 지금 보니까 여기 카자흐스탄이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중국이면은 카자흐스탄을 중간에 엄청나게 미국이 지원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협력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아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몽골에도 지금 그 미국의 미군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미군 장비들이 엄청나게 가 있고 사람만 가면은 저기 그 바로 전쟁이 가능하도록 물자들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몽골에서 그 다국적 연합훈련 우리 해병대도 가서 올해도 했잖아요. 훈련. 몽골에서. 아, 몽골에서요? 다국적 연합훈련을 그 해병대 그 훈련 그 명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 그 태국이 그 아니야. 태국 가고 몽골에. 예. 몽골도 가요? 몽골 다국적 연합훈련을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몽골이 또 침미화되고 있고 만주가 분열되고 그리고 이 북한 한국까지 이렇게 이 친미 그룹이 돼버리면은 러시아 연해주하고 중국하고 이 연결되는 이 통로가 또 막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장벽이 쌓여버리는 거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제가 2050년 이전에 러시아 옛날 그 쪼개지듯이 러시아가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그 저 1987년입니까 고르바초프 개개방하면서 블라디노스 뭐 하면서 그게 막 독립국가 이런 쫙 나가지고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만 남은 거 아니야? 중국은 그래 될 거야. 아, 지금은 필년이에요, 필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면 조회수가 자꾸 새벽에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아니 중국 러시아처럼 중국 그 이거 베이징 중심으로 옛날 저 한나라 예. 아 그리고 이거는 뭐 또 우리가 인도하고 중국이 이제 지금 국경선 분쟁을 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도한테 가가지고 야 상호 방위 조약 맺자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극동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저기 저 남 이 서쪽에서 서남 쪽에서 인도가 압박하고 사로고 이렇게 압박하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 하면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 좀 사라 우리 뭐 고속철도 그 놔라 뭐 한국의 무기들 K9부터 해가지고 T50 팔아먹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 아이디어가 좀 괜찮습니까? 분야가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 있을 때 인도 저 그 그룹 그 인도 두 번째 큰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타타. 회장이 왔어요. 예, 타타 그룹. 제안한 게 현대중공업에다가 인도에다 조선소를 만들어주라. 합작을 하자. 그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거 왜 안 됐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인도에 이지산 건조. 그것도 검토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뒤인데 놔가지고 현재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모르는 협력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안보 협력. 그럼 뭐 이제 근데 중국이 중국에 우리가 조선소 현대중공업 중국 조선소 까지 검토 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 노했어. 현대중공업 인도는 검토를 했는데 중국은 아예 이런 자에 노. 현대중공업 왜 중국은 못 믿는다. 그리고 괜히 이렇게 해봐야 우리 기술만 뺏기고 그 남 좋은 일 시키다가 우리 이용당한다 이런 판단했어요. 근데 인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한미 동맹만 확실하게 하면은 인도 13억 시장도 진출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베트남이 9,200만이고 9,200만이고 저 필리핀이 1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저 미국 3억에
그러면 한 18억, 19억 동남아시장까지 하면 한 19억 시장을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그 인도네시아도 크고 하니까 한 18억, 19억 정도 되는 시장을 한국이 집요하게 물고 파고 아주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류까지 묶어 가지고. 그게 중국에 예. 대한 우리 저 경제적으로 많이 그게 그 수출도 많이 하고 예, 예. 기업들이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뭐 중국이 워낙 인건비가 싸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유혹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예. 아 저게 저 공산권 국가에 예. 저렇게 투자를 예. 했는데 지금 역시 그게 노잖아요. 예. 계속 지금 물리 들어가잖아. 예, 예. 예. 기술 뺏기고 예. 나중에 공장까지 뺏기고 말이야. 예. 그리고 지금 아주 딜레마예요, 딜레마. 너 때는 아예 그냥 막 포기해버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아. 예. 여기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중국을 해체시키는 거죠. 예. 우리가 중국을 해체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 해체될 수 있으니까 중국 잘하라는 거예요. 예. 중국이, 예.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중국이 잘해야 돼, 우리한테. 아, 중국이요? 예. 예. 북한 핵 문제가 아직 어정쩡해가지고, 예. 설설설 모르게 말이야. 예. 북한 도와주고, 제재 풀고, 그러면 큰일 나요. 하여튼, 반도체를 끊어버려. 반도체도 끊고, 뭐, OLED도 끊고, 첨단, 선박, 부품도 다 끊어버리고, 뭐, 그러면 중국은 사실상 껍데기만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 한국, 우리나라가 하여튼, 뭐, 저기, 미국의 편에 확실히 서면은, 뭐, 중국 시장 13억 버리더라도, 전 세계 한 18억, 19억 되는 시장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 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선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뭐 100만 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뭐 이렇게도 장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예. 예. 그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신동보 자유애국TV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방송 가셔가지고 전부 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광고 좀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댓글 응원의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조회수가 자꾸 줄어들고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트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 이상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해킹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